멋지죠? 사실 저 인순이 씨도 그렇고 한영애 씨도 그렇고 키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 자그마한데 무대 위에만 서면 커 보여요. 아, 예. 이번에 나올 친구는 이 친구도 작거든요. 근데 무대 위에 서 있으면 큽니다. 작은데 거인이에요. 자, 작은 거인 김수철 씨의 무대입니다. 가는 은빛 사연들이 밤하늘에 가득 차고 불나무에 맺힌 이슬처럼 외로움이 찾아드네. 별 따라간 사람 굴러보다 옛 추억을 헤아리면 눈동자에 어린 얼굴들은 잊혀져간 나의 모습 흘러 흘러 세월 가면 무엇이 될까 멀고도 먼 방랑길 나 홀로 가야 하나 한숨이 꽃이 될까
비는 바람 소리 남겨놓고 항상 같이 위에 그 잎새는 한이 달빛마저 구름에 가득 외로움만 더해가네. 새소리에 지쳐버린 한입마저 떨어지려나 멍구석에서 서로 비우리라 꽃다빈 꽃방송이 비우리라 안 오시나 가시다가 잊으셨나 고운 꽃잎비로 적셔놓고 긴긴 찬바람에 어리아리 항상 송이 피우려 홀로 안타까워 떨고 있나 박철수 형의 콘서트 7989 400회 특집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300회 특집에 나와서 오늘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2년 좀 넘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는 작곡은 제가 했는데요. 노래는 송골매가 불러서 히트했습니다. 뭔지 알아맞혀보세요. 하늘에 구름 떠가네 보라색 그 향기도 이 몸이 하늘이면 얼마나 좋을까 내 곁에 사랑도 가네 빨간 입맞춤도 시간이 멈춰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맞은 태양은 목마른 저 달도 서 있네 아무런 비결 없이
사랑도 가네 빨간 입맞춤도 시간이 멈춰지면 얼마나 좋을까 비맞은 태양도 목마른 저 서 있네 아무런 미련 없이 그대 행복이네 진짜 재밌죠? 어. 그리고 사실 김수철 씨를 제가 처음 본 것은 네. 처음에 그 해변가요제 왜 네. 예선에 오셨는데 떨어졌어요.
아니, 기타를 치는데, 어떤 친구가 기타를 치는데, 너무 잘 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지금은 안 합니다만, 기타를 막, 지미 핸드릭스처럼, 이로 막 뜯고, 막, 어? 그 다음에 막 또, 소주병으로 옛날에. 아, 슬라이드를 네. 병으로 쳤어요. 보틀레크 주법이라고, 그, 저, 소주병 가지고 하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자그마한 친구가, 이렇게 기타를 잘 칠까. 기타만 잘 치는 게 아니라, 뭐, 노래도 잘하고, 또, 작곡 실력도 뭐, 대단하고. 그 다음에, 저, 새로운 시도들을 참 많이 했죠. 아까 영화 음악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 저, 국악 쪽과, 네. 뭐, 서양 음악을 접목한 그런 네. 형태의 음악도 많이 시도를 하셨고, 음반도 내셨고. 그 서편제 보셨죠? 서편제 사운드트랙도 하셨고. 제가 이제 국악을 이 기타로 만든 새로운 장르가 이제 기타산조라고요. 기타산조. 그 제가 이름을 만들었고 그 네. 장르를 제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치는 거예요? 잠깐만. 그게 이제 이게 수단은 기타로 치지만 이 소리 음계는 우리나라 걸로 산조. 뿌리를 아니요. 제가 작곡한 거라니까. 아, 예, 예. 미안해요. 아. 제가 작곡한 거예요. 우리나라 서편제 작곡. 음악 얘기할 땐 선배고 뭐고 없어요. 하여튼. 이거 유엔 본부 뉴욕에 있잖아요. 네. 거기서 우리 지금 방위부 사무총장 전에 그렇죠. 코피아나 사무총장 및 전 세계 대사관을 그 했었어요. 아, 유엔에서 공연했죠. 그 했어요. 이거. 기타리스트는 제가 아마 첫. 야. 그때도 다리 찢었어요? 아니, 잘난 척. 많이 찢었어요. 다리 찢기? 막 계속 뛰고. 한 16분 제가 연주했거든요. 요새는 관절이 안 좋으셔가지고 자주 찢질 못합니다. 아, 자주 찢어요. 내려가서 힘들더라도 막 하고. 아무튼 저 이렇게 콘서트 7080의 큰 행사 때마다 네. 김수철 씨가 네. 네, 함께해 주셔서 마음이 아주 든든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김수철 씨가 무대 위에서 네. 예, 노래하고 기타 치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 공연 많이 할 때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네. 자, 아, 콘서트 7080 400회 특집으로 마련해드렸습니다. 뭐 계속 얘기 드립니다만 이렇게 콘서트 7080이 400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 모두 시청자 여러분의 덕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 보내주시고요. 저희 제작진들도 최선의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부족보다 잘난 무지개가 살고 있는 천국 너머 내일의 희망. 아! 천국인데 잡혀오라. 천국인데 잡혀오라. 몰라.